견성, 견성하고 그대 붙여다. 견성하면 직시에 구정 신경이 현전하여 약과 병이 전부 소멸되고 교와 반을 다 수축합니다. 지인자의 회의를 무한강령은 항상 벽별을 조종하고 있지만은 지인의 회의라고 우리 자성을 말한 것이요. 자성을 말하더니 지인의 회의를 무한한연구 강령을 말해 항상 벽별이 온전히 시간 벽별을 갖다 비춰있다 말이야. 그렇지만은 삼재육주 문명 아무리 대하여 삼재육주 오경 지신원인서에도 삼재라는 것은 미세망생이고 육주라는 것은 추궁망생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미시한 망생의 민기인자 덫친 망생이 말이야. 이 두 가지라만 내리는데 그 문명이든 그 부림이 정말 우리 저 지는 기회를 가라. 해를 가라했단 말이야. 그래 중생이를 보지 못한다. 중생이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운소당관의 천천히 실로하여 배기를 보는 것 같이 그냥 뿌림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천천히 그러면 안을 끝나거든. 그러면 결국 해는 뭐 나몰라 안 벗는 것이야. 뿌림이 가리가 있고 해는 못 봤는데 뿌림이 다 벗어져 시큰 하늘에 나타났으면 그러면 까를 안 벗는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삼세의 음리망상까지 말이야. 이거 출근 말아 묻지 말아 듣다고 삼세의 김시한 망상까지 맺힌 우연이 내려가 확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합철 대화에서 합철이 크니까 해서 진력광선이 통해서 진력광선을 아주 환하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 일체 망념이 담 마음으로 모든 망상에 다 떠들거든. 그렇고 우연이라고 신뢰하는 말이야. 이것이 우연이라는 요괴이다라는 말이야. 이게 무슨 완전한 무심, 완전한 무협을 선택할 것 같으면 앞으로 성이 나와.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무협을 봐. 열반, 유협을 무협을 하니까 무협을 대신 일승에서 말하는 말이 다 구경계만 말하는 것이야. 결국은 요가죠, 요가. 증가, 다 요괴였단 말이야. 그러므로 지신론에서 말이야. 기인성은 원리 위치한 구경계라 했으며 또 원료 현수도 그대로 지신론 소에서 말이지 금강이환의 일체 중생 미리 무명이라 등각도 만져 아직까지 성공은 어디였어? 등계의 17보살 2세이고 그렇지만 17보살 2세이지만 묘각도 미치라고 묘각 미치라고 말이야. 아직 성공을 말했단 말이야. 17보살 2세이지만 공부를 저 꽃게 아니야. 꽃게 좀 아직도 묘각이 성취를 못해서 그래 등계에 가끔 그래 등과에 간대 등각보살을 부통시장에 그쪽도 중생이야. 아직까지 17보살도 그 말고 등각도 중생이지 17보살 더 말할 게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등간 이후 10층 그 말할 것도 말이야. 그 등간 이후 천체만 일체 중간 미리 운명이니까 전부 다 말하지 본인만큼 혼자지 못했다 그 말이야. 그리하여 등간 등간 이하 일체 유산의 중생은 유령 유신이란 말이야. 등간과 부처님은 이제 성교와 이제 법이 필요하며 약병의 부서와 교환을 함식한 무령 유신 말이야. 약과 병이 다 하자 병이 나와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없어져 필요고 병화 가슴만 있는 게 다 만인이다. 필요 없는 말이야. 그래 무령과 무심은 말이야. 무명에 연결하여 무명에 만인이 영원히 만인이 없어져 필요. 자성을 철이나 놀아 자성을 철이 깨친 말이야. 묘화만이 실제로 만인이 참으로 무명무심이지. 보인이 말하기를 보인이 말하기 말이야. 불설일체 법은 미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모든 8만 5천 법문을 설한 것은 말이야. 중생 말에 8만 가지 빈이 있단 말이야. 8만 가지 중생이지. 중생이. 빈 그걸 갖다가 만드니 이제 번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8만 가지 8만 4천 법문을 설했단 말이야. 아무 제 말을 만드니 8만 4천 법문이 뭐, 머리 마상에 다 떨어지죠. 완전히 무신이 됐단 말이야. 화학일체 여러, 화학일체 무신이 8만 되게 되게 무인 필요지. 부처님 8만 법문이 무인 필요 있느냐? 과연 그렇다. 제부로 일체 법문은 모든 부처님만 모든 법문을 말이야. 군사의 준비를 취하기 위한 처방세이기란 말이야. 약방문이란 말이야. 그런데 무병 건강한 자에게 무병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없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기세에 불편하는 신방배약도 필요하고 범부심 예도심 진계심 보살심 말이야. 한 이런 말이 무량 중생의 본비에는 새 신념을 가면 좋다는 말이야. 모든 그 생각을 안정이 많이 다가만 벗어납니다 말이야. 구경은 무슨지 구경에 가서 무슨지 성취하고 구경 무슨지 그럼 대파이 그런데 대파동을 다 이제 보내다 벗어나 그 해설이를 가든 아무리 신우한 불조 응조 관념도 소용이 없다 그리하여
더자가 중대이 부사하고 범양반이요 모두 네 다 어드리고 성교와 뭐 묘왕을 합시다. 부처님 성교, 묘왕, 그 좋은 방법만 다 쓰입니다 말이야. 그래 그냥 구경무신지만은 그래 구경무신지를 성찬은 이미 견성이 말이야. 이것이 무당자들 철천한 전하고의 한동이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3번 이상부터 들어갔습니다. 전하고의 한동이요. 전하했다는 거는 해왕은 것이 완전히 끌렸단 말이야. 그 오신의 선조에서 나왔는데 정말 대중으로 대하시는 중도가 첫 시대에 흥불된가 그래야 보통 전랑이나 한국인 말이야. 병원이 다 끊어지고 아무 할 것이 없단 말이야. 병 아무 할 것이 없단 사람 아니야. 그게 실제 동의냐. 강설. 모든 일엔 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불교의 목표는 무엇인가? 불교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성불이다. 그럼 성불이란 무엇인가? 목표의 실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추구한다면 그것은 맹목적 열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성불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성불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성불의 내용에 대한 갖가지 말씀이 여러 경론에 다양하게 설해져 있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최초의 설법에서 그 연원을 살펴보자.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무상정각을 성취한 뒤에 녹야원으로 다섯 비구를 찾아가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나는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다는 중도선언이다. 마음을 깨달았다느니 불성을 깨달았다느니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나는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최초의 법문이다. 스스로 말씀하시길 중도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고 하셨으니 중도가 무엇인지 알면 곧 성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도란 무엇인가?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를 설명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불생불멸 중도이다. 생과 멸을 따르지 않는 우주의 근본 이치가 바로 중도이고 이는 또한 불성, 법성, 자성, 진여, 법계, 마음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도란 곧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중도를 깨쳤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 근본 자성을 바로 보았다는 말로서 이것을 견성이라 한다. 따라서 견성이란 근본 마음자리를 확연히 깨쳐 즉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한데 요즘 한간에서 견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견성의 본뜻과 거리가 먼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자면 유럽을 여행하다가 일본인이 운영하는 선빵을 견학하고 온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많은 유럽인들이 선빵에 모여 참선을 하고 있는데 찬찬히 둘러보니 그 좌석 배치가 견성한 사람의 좌석과 견성하지 못한 사람의 좌석으로 나눠져 있더라고 한다. 게다가 견성한 사람이 앉는 좌석에 견성하지 못한 쪽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더라는 것이다. 견성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 하도 신기해 당신 정말로 견성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인가받았냐고 되물었더니 자기는 스승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무자 화두를 참고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무 할 줄 안다고 대답하더란다. 그러니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견성한 사람과 견성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 할 줄 아는 사람과 무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였던 것이다. 이는 일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현재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국 선방에 견성 못한 사람이 도리어 드문 것이 현재 한국 불교의 실정이고 이 자리에 앉은 선방 수자들 역시 나름대로 견성에 대한 견해를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흔히 참선하다가 기특한 소견이 생기면 그것을 두고 견성했다거나 한 소식 했다고들 하는데 정작 만나서 살펴보면 견성하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다. 과연 무엇을 깨쳤나 점검해보면 제 홀로 망상에 휩싸여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떠드는 것에 불과하다. 견성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망설은 자신만 그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선종의 종지를 흐리고 정맥을 끊는 심각한 병폐이다. 선문장로를 편찬하면서 첫머리에 견성이 곧 성불임을 밝힌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견성하면 곧 부처임은 선종의 명백한 종지이다. 견성에서 부지런히 갈고 닦아 부처가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 일로 비유를 들자면 저 삼랑진쯤이 견성이고 거기서 길을 바로 들어 부지런히 달려 서울에 도착하는 것을
성불로 생각한다. 견성한 뒤 닦아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견성의 내용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서울 남대문 안에 두 발을 들이고 나서야 견성이지. 그전에는 견성이 아니다. 견성하면 그대로 부처지 닦아서 부처된다고 하는 이는 제대로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존경록에서 자성을 보면 당장에 무심경이 된다고 하였는데 제 육심만 제거되어서는 망심이라 하지 무심경이라 하지 않는다. 무심이란 제 육식의 추중망상뿐만 아니라 제 팔 아래야식의 미세망상까지 즉 삼세 육추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일컫는 말이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은 중생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방문이다. 환자야 약방문이 필요하지만 병의 근본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한 이에게 무슨 약방문이 필요한가? 진여자상을 확연히 깨달아 무심경이 된 사람, 즉 성불한 사람에게는 어떤 가르침도 어떤 수행도 필요하지 않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도 조사의 1700공안도 모두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견성한 사람이다. 역으로 가르침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다면 그는 구경무심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고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제팔 아래야식의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제거되어 구경의 묘각을 성취한 것이 견성이지 그러기 전에는 견성이라 할 수 없다. 이는 나의 억지 주장이 아니다. 부처님의 바른 뜻이 담긴 경전과 만대의 표준이 되는 정론과 종문 정한조사들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이다. 이에 능가경, 대열반경, 대승기실론, 유가론, 육조단경, 종경록, 원호록 등에서 인용하여 그 전거를 밝혔다. 종파를 초월해 대종사로 추앙받는 마명보살의 대승기실론은 대승의 표준이 되는 불교 총론으로 공인된 책이다. 기실론에서도 미세한 망상이 완전히 제거된 묘각, 즉 구경각만이 견성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원효와 현수 두 스님도 금강유정에 든 등각보살도 아직 망념이 남아있는 중생이라 하여 견성하면 곧 부처고 견성하지 못하면 중생임을 그 소에서 각기 밝혔다. 견성했다고 하면서 정을 닦느니 해를 닦느니 하는 것은 아직 미세망상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견성이 아니다. 더 이상 배우고 익힐 것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 해탈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견성이 아니다. 이것이 선문정로의 근본 사상이다. 요즘 견성했다는 사람이 도처에 있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도 혹 견성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게도 그런 이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오곤 하는데 난 그런 이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혹자는 분명히 견성했는데 저 노장이 고집불통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데 그것은 견성병이 골수에 사무친 것이지 진짜 견성한 것이 아니다. 내가 괜한 심통을 부려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잘것없는 개인적 체험과 견해를 견주어 우열을 다툴 이유가 없다. 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부처님 대조사 스님들을 재판관으로 삼고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스스로 불자라 자부한다면 부처님 대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표방해야지 소소한 사견을 내세워 불조를 능멸해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터럭 하나로 허공과 견주려들고 물방울 하나로 바다와 견주려드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 혹 참선을 하다 나름대로 기특한 견해가 생기고 기이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걸 견성으로 여겨 자기와 남을 속이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한 올의 터럭 한 방울의 물이라 여겨 아낌없이 버리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능가경 개송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제천미 범중신과 성문영과 제불열애신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신들은 유심중의 전비님으로 제식은 구경무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오. 만약에 각종의 유심이 멸진하면 제신과 그 신을 이지할 신자도 없어 신이라 한 맹킹도 건립할 수 없던 대무심이단 말이오. 이는 제신을 초월한 최상유일신이야. 가장 높은 만남이지 유일신이거든.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분별해 제신을 설한단 말이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중생을 갖다 지도하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분별해서 성문신이 영각신이 뭐 제불 여신는 게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라. 제천범신과 성문영각의 제신은 말할 것도 없고 제불 여신도 유심정이단 말이야. 그게 구경 아니겠네.
재벌 유자진까지 멸치나 무효열반의 구경 무심이 견성이고 이것이 무심이고 이것이 묘객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방편으로 일승이라 호칭하나 이것은 이제 방편으로 호칭하니 이 일승은 상대 삼진 상대의 일승이 아니고 말이야. 예? 재벌 유자진까지만이 초월해서 무승급 승자 예? 만대미 차도 없고 탈산도 없고 말이야. 그런 최상설 그걸 표현하는 감명이니 이런 만이 그, 예, 최종 구경을 심심 힘겨운 대무심주를 갖다가 이제 말한 것이더라 이 말이요. 강설 다음으로 견성하면 즉시 구경의 무심 경계가 현전한다 하였는데 그 구경 무심에 대해 살펴보자. 영명연수 선사의 저술인 존경록은 선종의 만리장성으로 일컬어지는 대역작이다. 그 첫머리 표정장에서 연수 선사는 능가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경 무심이란 선문승과 영각승은 물론 재벌 열애승까지 초월한 것임을 밝혔다. 참다운 무심이란 각종의 유심이 다 없어져 탈술에도 탈 사람도 없고 무심이란 명칭까지도 붙을 자리가 없는 그런 경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요즘 불교를 공부합니하는 사람치고 무심이란 단어를 들먹거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무심이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그렇게 가볍게 치부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작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자기는 정말로 무심을 증득했으니 인가해달라고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은커녕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는다.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런 것은 무심이 아니라 유심이다. 그것도 쉽게 고칠 수 없는 아주 고약한 유심이다. 금덩어리처럼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소견을 힘주어 피력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고약한 냄새가 펄펄 풍기는 똥덩어리다. 그런 사람을 여러 보았다. 제천승, 범중승, 성문승, 영각승은 물론 재불열애승마저도 유심이지 구경의 무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가. 유심과 무심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 함부로 무심을 거론하지 말라. 그러므로 선득이 말하였다. 그럼 앞에는 이제 경에 있는 것 같다. 이제 영민심 끄다 썼거든. 끄다 쉬고 뒤에는 이제 이전 이제 조사신도 말씀을 끄다 신기라. 일점 장애가 안막을 덮으니 말이야. 한점 장애가 맞는 눈을 떡 든단 말이야. 천정 환나가 요란하게 추락하고. 아, 눈병 난 사람은 눈에 뭐 하나 하면 떡, 눈을 뭘 좀 덮인다. 그러나 뭐 온갖 병이 다 났거든. 일진 망령이 신중에 일어나니 항아사도 생밀히 발동한단 말이야. 그거 맞잖아. 어떤 일진 망령이 만들면 신중에 턱 일어나면 항아사도 모래라 같으면 생밀히 만든 5만 8만 4천 원부터 번의 망생이 막 굵굴지 끓는단 말이야. 그 다음 어찌되면은 눈에 안예를 제거하니 환나가 소진하고, 소진하고 말이야. 눈에만 안 되면 또 그런 가리는 걸 갖다 확 끄면 지혜 빈단 말이야. 지혜 빈다면 환나가 말짱 남아 안 되면 없어져 빈단 말이야. 그러고 망념이 영멸하니 하여 진성을 증득하니 말이야. 망념이 완전히 만들면 영원히 끊어져서 말이야. 진성을 증득하는 말이야. 참, 우리 자성을 갖다 완전히 증득하니 말이야. 천배의 쾌차야. 만약에, 저기, 천배의 쾌차란 말이야. 그러면 저기 망념이 다 끊어져 빈 게 아니라 진성을 갖다가 증득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천병이만 모든 병이 전부 다 나아진단 말이오. 그럼 만병을 만약을 저기 천병 많이 해놨게? 예? 아, 병이 없으니까 얘기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결국 여기서 근본 뭐냐면은 저기 망멸증진이야. 일체 망념이 다 끊어졌단 말이지. 참을 자성을 증득했단 말이오. 그 망념이 다 끊어있는 거는 제발 알약이 다 끊어진 얘기도 그게 무심 아니야 이거야. 이것도 무심 얘기라. 그러 되면 어찌되면은 망념의 빙소가 소용하여 진성의 담소가 유통한단 말이오. 망념의 어떤 얼음통이 완전히 다 녹아빌거든. 그러면 진성의 어떤 담담한 어떤 물이만 유통을 한단 말이오. 그래, 이제 이거는 뭐냐면 비용수제라는 게 얼음이 다 녹아빌니 말이오. 그러나 물이 만든 융통자재하게 만들면 이제 활용이 된다, 이 말이라. 신령한 다양을 구분 전달하니 말이지. 상처를 전마에 증금으로 변사하고 신령한 우튼이 참 약을 갖단 말이야. 아홉 분이나 어떻게 참 구워가 있고 말이야. 이게 신전 불사, 장생 불사약 만드는 이 얘기라. 상처를 갖다가 이거 만드니 증금으로 만 승부를 만들고 지극한 머리는 이런 평구로 말이지. 지극한 머리는 이런 평구로 말이야. 범부를 전원해 성결을 둔 이런 평구로 가야 이런 자 활용되어 단계하면 저기 성부를 해피거든. 그러니 광군하는 망심을 훌지 못하다가 휴울하니 무상벌이요. 광군하는 만이 망심을 쉬지 못하다가 말이야. 쉬지 못하다가
결국 마님 탁시 변한 이것이 무상벌이고 말이야. 행경이 청자의 본스님께 행경이 일체 망님이 다 끊어져서 마님이 그걸 깨끗해진 게 말이야. 꽤 본스님 봉침이 환히 드러난다. 이거는 본래는 대각세징이더라. 삼세육추 일체 망님이 도년 서멸하고 말이야. 삼세육추 일년 망님이 일체 망님이 돈 완전히 다 서멸되비로 상주 불멸한 진여 본선을 확연 증득하니 말이야. 이것이 곧 망멸 증진한 구경무심인 경이다 말이야. 망, 일체 망님이 다 끊어지고 말이야. 그러나께 뭐님이 저게 진여 자선을 증득하려 빚어 병차 약제에서 말이야. 병이 다 없어지고 약을 병다 나, 약이 다 필요 없단 말이오. 무비유산 대타 이랬으면 무위 아무 일도 없고, 이름씨가 할 일이냐 말이오. 이리서 할 일을 뭘 하지만, 이름씨만 할 일은 뭐냐. 그건 대하다 이러면서, 빙소수인이란 말이오. 어림이 다 놓아 빙소 수중에 물이 맑음 할거 아니오. 그래, 진성의 대유형자제 아니, 진성의 큰 바다에서 말이오. 마음대로 염질 짓단 말이오. 천상인간의 독점무비한 대강열의며 서천차도에서 만든 등등으로 상승한 정한종사이다. 이로써 견성은 망명증진한 약병에 구수하고 일체 망념이 다 끊어진 게 만들면 이제 약과 병이 다 없어져 비르고 교관을 함식해서 교관을 갖다 다 쉬어 비르지만 제배 열애생까지 멸지나 제벌 열애생까지 다 없어진 말이 구경열반이 구경무여열반이 구경 대무심지임이 요염병과 무열반 구경 대무심지를 말한 것이지 재벌 이래신까지 남아있을 것 같으면 실지 무심이 아니다 이 말이다. 종경록의 저자 영명은 불조 정전인 대법원의 삼세적선이다. 인재 정맥인 중봉이 고금을 통한 천나 샤프는 영명을 두고 누구겠는가. 고금을 통해서 가장 많이 뛰어난 조사 중에 조사하는 말 영민이 소망 더 낳은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찬탄하 있더라. 종경록 백권은 종문의 지침으로 용수일의 최대 저술로 찬양되는 말이야. 회당은 역시 인재 정견인 황용파와 계전 남사 상지자로서 마조 이후로 그 큰 제자 많이 나기는 이제 황용심이라 가인데 그 황용심 제자 중에도 말이야. 회당 스님이 가장 상주지자로 보면 뭐 천하다 보이는기라. 불조의 정맥으로 천나가 충안한 바에다 부처님이나 조사 정보반장을 갖다가 이어받은 그 정맥으로서는 천나 갖다가 충하더라 이 말이라 휘당 신선사를 갖다가 그런데 그런 어른이 어찌하냐면 항상 종경록을 애중해서 항상 종경록을 애중해서 보각선사가 열례비 수고나 연세는 그리 많지만은 말이야 오히려 종경록을 수중에 놓지 않고 항상 만님 종경록을 갖다가 수중에 놓고 장 본다 그 말이야 말하기를 내가 이 책을 늦게 봄을 하나나 그래서 기중에 요치를 절약해서 말이 그 중에 여기란 걸 갖다가 이제 뽑아서 3권을 3권을 맺었단 말이야. 이게 명추회라고 이름하니 세상에 승인 유진하니라 그 명추회라고 책을 그 여기란을 뽑아 만들었는데 세상 많이 이제 유진하더라. 이렇게 종경록 중의 소론은 말이야.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인비 정견으로 내는 큰 대조사 시인들이 이 종경록을 갖다 이렇게 소중히 생각 그 여기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음을 통해서 말이야. 종경록에서 이제 말씀한 것은 고음을 통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누구든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없는 종문의 정론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만큼 이제 참 비중을 더 크게 가진다 이 말이라. 상설. 견성은 구경의 대무심 경계로서 곧 성부를 뜻함을 입증하기 위해 영명 연수선사가 앞서 능가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여기에서는 조사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눈을 가리는 티끌을 제거하듯 일념의 망상을 제거해 변함없고 항상한 진여 본성을 확연히 증득하는 것. 이것이 구경무심이고 견성이다. 영명스님의 논지를 요약해보자. 첫머리에서 견성하면 곧 구경무심으로서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 없듯 일체 방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능가경을 인용해 무심의 참뜻을 밝히고 조사스님들의 말씀을 인용해 망멸 증진, 즉 일체 망념이 다 사라지고 진여 본성을 증득하여 융통자재하게 된 것이 견성임을 밝혔다. 도노점수설의 근간이 되는 보조국사의 수심결에서는 어른의 본성이 본래 물이었음을 알듯 중생이 본래 부처였음을 알면 그것을 견성이라 했다. 그러나 여러 경론과 정한 종사들의 말씀을 살펴볼 때 견성이란 어른이 완전히 녹아 융통자재한 것을 견성이라 했지. 그러기 전에는 십지등각이라도 유심으로서 병이 완전히 낫지 않은 환자와 같다 하였다. 따라서 수심결에서 말한 견성은
중문의 정론을 근거로 볼 때 진정한 견성이 아님이 명백하다.